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고 또 마선호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코리안 에어프레스 이용승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디빌더 이용승입니다. 정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 이준호입니다. 첫 번째 제보하는요. 접니다. 긴바지 필요했네요. 자, 그럼 뭐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운동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재미있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유튜버 마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몸 상태는 거의 90kg인데도 체지방률을 한 자릿수로 가져간다. 와, 자, 보디빌딩 경력이 2022년 MPC의 서울 노비스 보디빌딩에서 1위를 했다. 네, 1등했습니다. 본인 몸의 스스로 약점이 어떤 부위라고 생각하시죠? 이번 노비스 대회 때 제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다이어트 강도가 좀 약했다. 특히나 이제 하체, 뒷하체 부분이나 게다가 또 보완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등. 근데 요새는 등 운동이 월요일로 바뀔 정도로 등 운동에 굉장히 집중적입니다. 사실 요즘 뭐 다 자기 어떤 브랜딩, 스타성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번에 1등을 한다면 그 어떤 세리머니를 하실 건가요? 대회장에서. 2023년 몬스터짐 쇼미더 바디 최종 오버롤 유태야! 잠깐만. 저 당시 입고 있는 게 보디빌딩 팬츠밖에 없을 텐데 벗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노출될 뻔했는데 보디빌딩 그 포즈 중에 좀 자신 있는 포즈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벌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와 또 시범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범 선수의 1번 포즈 시범 스타일 시범이요? 시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와 와, 저 표정, 시범 표정까지 같이 가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느끼는 건 확실히 보디빌딩의 열정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인바디도 물론 뭐 참고가 되겠지만 벌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체지방률을 잘 뭐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면서 매스를 잘 늘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디빌딩엔 그래도 진심이다 이런 거 좀 느껴지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 야전 사업장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장재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네. 13.5%면 이 정도면은 원래 같이 하지 않았네. 네, 같이 안 했다고 하고 싶어요. 현재 좀 지방이 조금 많으신 상태인데 이전에 그 다이어트 하셨을 때 몇 킬로까지 감량하셨죠? 네, 110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20킬로 감량해서 78킬로까지 예, 감량했었습니다. 이후에 몸을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신 건지? 예,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갑자기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 이제 102일째 됐습니다. 태어난 지. 제가 한 가지 딱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신뢰가 가는 부분은 일단은 이 친구는 그 UDT 출신이에요. 이 UDT 하는 이 친구들 지옥주라는 게 있죠. 굉장히 빡센. 그 지옥주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 보디빌딩의 극한의 다이어트는 정말 지옥주와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일단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건 딱히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운동을 특히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신 남성분들, 여성분들 뭐 다 포함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도 저들처럼, 저 선수분들처럼 진짜 극한의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또 코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장성엽 선수라든지 예, 친하진 않지만 이제 김강민 선수라든지 좀 제가 그런 좀 볼륨감이 있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승이는 볼륨감이 없었다. 기존에 같이 했는데도 그쵸. 코치로 염두하지 않았다. 휴지 주시면 좀 눈물 좀 닦고. 아니 네. 이마에 핏대가 지금 막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사담이지만 저희끼리 그런 얘기 좀 나눴을 때 분명히 그 장재영이 자기 코치로 얘기할 것 같다고. 예, 아니 또 혈연 그 장씨여가지고.
지연 못 이기죠. 아~ 네, 지연이 못 이기죠. 예, 그리고 이용 선수님은 이제 소주를 안 드시는데 그 장선 선수 소주를 드셔서 아~ 드시니까 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시합 끝나고 또 한잔 하려면 혹시 이게 마이너스가 되나? 아, 뭐 그런 거는 뭐 저희는 예, 예. 저희는 딱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아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 예. 아니 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재성이 형 무조건 자기 선택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예상 답변까지 하고 바로 안아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술을 네가 다시 먹던가 성을 장시로 바꾸던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목표를 잡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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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좀 더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범석이고 저는 특수부대랑 소방 경력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홍범석이라고 합니다. 범석이의 인바디 진짜 궁금하긴 했었어. 와 이거 봐봐. 체지방률이 항상 그냥 이 7대고 몸의 밸런스는 지금 거의 뭐 사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한 2주, 3주 준비하면 대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이게 평소 체지방인 평소, 거죠? 평소 체지방. 여기에는 그게 나온대. 이 전신 위상각이라 그래가지고 세포 건강도가 나오는데 이게 7.3이면 되게 높은 수준이래. 남성 평균은 어느 정도? 남성 평균이 5.5에서 6.5. 7 이상이면 되게 좋아. 근데 체지방률을 낮게 가져가면서도 세포의 건강이 되게 좋다라는 거라서. 그 말인즉 이 정도 체지방을 유지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컨디션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좋은... 되게 잘 할 수 있다. 이 소방관 경기에서는 보디빌딩 룰에 의거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바지를 입고 한다거나 어떤 몸짱 소방관대. 네, 네. 거기에서는 보디빌딩 룰로 진행을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네. 오. 워낙 낮은 체지방률을 관리를 해 온 게 이 친구의 인생이에요. 이 친구는 살이 막 쪄본 적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부터 특전사부터 그리고 나와서 뭐 더 솔저스 이런 데 이제 1등하고 이런 걸 보면 계속 자기 몸을 뭔가 이제 혹사시키고 조금만 몸이 무거워져도 그걸 좀 빼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냐. 왜냐하면 진짜 원래 보디빌더 근육 만든 사람들은 운동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다 쉬고 그냥 근육이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좋은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봐 가장 큰 우려가 돼요. 일단은 대회를 나갈 수 있고 제가 그 결정이 되고 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다면 대충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계체조 국가대표 했었고 지금은 체조 코치 일하고 있는 27살 임창도라고 합니다. 체중이 뭐 물론 이제 이 기계 체조 하실 때는 더 적게 나갔겠지만 결국엔 다시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고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는 가운데 어떤 그 근육의 또 매스는 또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르인데 이 보디빌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지 포징이랑 이런 건 아예 모르고 헬스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출전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실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11월이 대회로 알고 있어서 네. 벌크업을 좀 하다가 근데 제가 또 벌크업을 말만 벌크업이지 제가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을 했더니 체지방이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일단 근육량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냉정하게 얘기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디빌딩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육량을 단시간에 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을 또 많이 채우면서 체지방을 깎아야 되는 되게 고난의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혹시 전면에서 바이셉스를 한번 양쪽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인바디보다 더 좋아 보이는 몸이네요. 오. 오. 이거 안 보여줬으면 약간 위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러려고 그랬는데 레스프레드랑 사이드 트라이스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는 그치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다른 포즈도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스트리 워크아웃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체지방이 일단 한 자리네. 아무래도 맨몸 운동하시는 컨디션이 되게 좋네요. 와 이상가
와. 와, 세포 7.8. 건강이 7.8이면 진짜 지금 체중이 지금 70kg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체지방률이 9%면 여기서 못해도 이제 체중 감량이 이제 5kg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이즈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현재 바디 상태가 어떤지 그 바디의 상태가 어떤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보디빌딩 포즈 중에 아는 거 있으시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체 준비했을 때 오. 몇 가지 기억나는 거. 네네. 와. 아니 근데 펌핑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근육에. 오야. 등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등? 네. 와. 와, 두끼만 아, 맨몸 운동 맞나요? 맞습니다. 자, 몸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상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상체만 봤을 때는 저는 70kg 후반대 이런 보디빌더들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우려가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게 현재 70kg인데 저 정도의 상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체의 이런 근육량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하체를 끌어올리는 지금 현재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하체 하면은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을 먼저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체, 뭐 내전근 이런 근육들을 하나씩 타겟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이분은 시합 체중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체를 강도를 뽑아내면서 하면 오히려 왜냐면 상체가 그래도 지금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또 가능성이 뭔가 해본 적은 없는데 왠지 모를 듯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 자체는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었지만 보디빌딩이나 운동은 너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근데 봐봐. 근데 이게 말했지만 종목이 뭐 피지크라면 무조건 1등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체지방률이 9%야. 근데 체지방률은 떨어뜨리면서 다리 매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설령입니다. 예. 네. 미스터 대전 피지크 보디빌딩 참가 경력이 있어요. 아, 제가 군대 전역하고서 트레이너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대회 준비를 할 때 휴식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휴식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건데 다른 이런 격투기 훈련을 내려놓고 이제 보디빌딩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은 뭐 그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죠. 근데 굳이 저는 휴식에 대한 뭐 그런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 네, 휴식은 죽어서나 취하는 걸로. 만약에 이제 보디빌딩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이 보디빌딩 훈련을 하실 건지? 저는 지금도 오전에는 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늘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웨이트 하다가 부상당하는 위험이 좀 많잖아요. 근데 MMA는 안 그래도 다친 운동인데 이 웨이트까지 하다 다쳐버리면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트레이너들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는. 혹시 참고하는 운동 유튜버들이 있습니까? 저는 외국 유튜버들 직접 참고하고. 아, 외국인만 좋아한다. 아, 유튜브. 외국인. 이게 그냥 체중만 빼는 게 아니라 매스를 어느 정도 잃지 않으면서 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말 이 격투기 훈련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잘 상상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